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우디 앤 불사이 플러시 세트 리뷰해 볼게요. 토이스토리 25주년을 맞아서 나온 그런 기념 제품으로 보이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옛날 TV 있죠? 버튼이 없이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는 옛날 TV 컨셉으로 나온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TV 안에 보시면 토이스토리 세계관에 나오는 우디즈 라운드업이라는 흑백 애니메이션, 흑백 시리즈 그 내용을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것 같고요. 안에는 우디랑 불사이 봉제 인형 두 개가 들어있어요. 뒤를 보시면 토이스토리 로고랑 이렇게 옛날 TV의 뒤편을 재현해놓은 듯한 이런 디테일까지 있어요. 이 상자가 엄청 고퀄이에요. 아쉽게도 저한테 오는 중에 여기가 조금 찢어져서 저는 테이프로 보수공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봐도 거슬리지는 않는 정도?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패키지째로 깔끔하게 칼박으로 보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배송 중에 이렇게 파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되게 튼튼하거든요. 오히려 모서리 이런 부분은 엄청 튼튼한데 이 부분이 조금 얇더라고요, 앞에 부분이. 박스가 저 같은 사람을 겨냥해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저는 박스를 진짜 안 모으잖아요. 그리고 패키지째로 보관을 절대 안 하는 편이고, 근데 이 박스는 일단 이 우디즈 라운드업이랑 이 오래된 TV, 구형 TV의 조화, 이 조화가 일단 너무 아름답고, 박스 자체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박스를 이렇게 뜯지 않고 그냥 열면 되는 그런 박스라 가지고, 짜잔, 안에는 이렇게 흑백 우디, 흑백 불사이 봉제 인형과 흑백 배경, 이것마저도 엄청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개봉파 맞춤형 박스입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약간 이 뒤에 포장을 많이 해놓기로도 유명하잖아요. 특히 베이비 돌들. 근데 얘네는 정말 심플하게 몇 개 없어가지고 바로 분리를 해볼게요. 분리하고 나서도 배경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살아남았죠?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귀엽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그림도 너무 귀염뽀짝해가지고 우디랑 불사이 봉제 인형 넣어놓지 않고도 굉장히 예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두면 인테리어적으로 딱이겠는데요? 또 집안에 식물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드레이크 화분 여기다 놨고요. 요런 뭔가 북유럽 감성을 이어서 이렇게 나무 TV. 그럼 이제 인형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디예요. 오, 봉제 인형 치고 되게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잘생기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디 봉제 인형들은 약간 얘가 우디라고 할 만한 그런 얼굴을 가진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요 우디는 얼굴이 잘 표현됐습니다. 특히 우디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 요 코. 우디한테 쓰인 원단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다양한 원단이 쓰였거든요. 특히 요 부츠 부분은 약간 스웨이드 느낌 나는 보들보들하고 뭔가 고급진 느낌의 소재고요. 손이랑 얼굴이랑 머리카락이랑 모자는 엄청 짧고 부드러운 털? 그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그런 부드러움이에요. 셔츠는 약간 바스락거리는 느낌의 셔츠인데 이렇게 단추 프린트 깨알같이 잘 들어가 있고요. 스카프에도 이렇게 우디즈 라운드업에 WR 들어가 있고 이게 기타 모양 프린트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스카프만 봐도 고퀄의 느낌이 뿜뿜하지 않나요? 그리고 조끼는 진짜 털 조끼 같은 그런 느낌. 여기도 다른 종류의 원단이 쓰였어요. 바지 부분은 또 이렇게 청바지 느낌이 나는 그런 뭔가 거친 직조의 그런 또 천이거든요. 짠! 다음은 불사입니다. 오,
흑백 불사이도 너무 귀여운데요? 저는 사실 흑백 친구들이 별로 안 끌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컬러 친구들에 비해서 생동감이 덜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형으로 너무 잘 뽑혀가지고 흑백임에도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느껴지지 않나요? 진짜 흑백TV에서 이렇게 우디즈 라운드업 공연하다가 탁 튀어나온 것 같아요. 불사이에 건치 있고요. 갈기, 꼬리, 안장에도 이렇게 선인장 무늬. 아무래도 우디즈 라운드업에 나오는 컨셉이라서 그런지 불사이 발이나 우디 발에 ND가 써져 있진 않아요. 대신에 진짜 TV 프로그램 느낌? 그 느낌을 잘 살려서 나왔다는 점. 안장 부분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가 또 인간 까마귀잖아요. 이게 흑백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금속 재질이라는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뭔가 오로라빛? 약간 반짝반짝하는 원단이 쓰였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그냥 컬러를 흑백 처리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디테일을 신경 쓴 느낌? Ride like a wind, bullseye! 와, 너무 귀여워요. 기본적으로 봉제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좀 탄탄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저는.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한 느낌이 아니고 우디의 느낌과 불사이의 느낌을 봉제로 구현했음에도 잘 살린 것 같아요. 저처럼 가지고 노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패키지째로 보관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이렇게 인테리어적으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박스를 안 모으는 저도 탐낼 만큼 예쁜 패키지까지 세트로 나왔던 그런 우디와 불사이 봉제 인형 세트였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